네, 안녕하세요. 양긴건TV 김규현의 기사입니다. 최근에 제가 재무제표 뭐 기초 강의 해가지고 영상 두 개를 올렸는데 반응은 별로 없었어요. 뭐 똑같이 조회수도 별로 안 나왔고. 한번 회계와 관련된 강의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했습니다. 이번에는 아예 이름도 좀 지었어요. 원래 좀 이름을 지어줘야 저도 좀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름은 회계 유치원입니다. 이거 이상 강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 것 같아서 회계 유치원이라는 강의를 준비했고요.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할게요. 제가 이걸 조금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커리큘럼도 다 짰습니다. 이걸 왜 하냐? 사실 이제 회계법인 사업을 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초창기 때는 먹고 살 돈이 없었어요. 그래서 여기저기 할 수 있는 모든 강의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좀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. 일단 돈 벌 수 있는 게 강의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책을 강의를 많이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뭐 세무부터 회계, 재무제표 뭐 그때 신입사원 교육들도 있었고요. 신입사원 말고 뭐 과장, 승진자 이런 직장인분들 대상 회계 강의도 했었고 뭐 경영자 대상도 있었고 뭐 주식 투자 관련된 강의도 조금 있었고 그다음 뭐 대학교에서 원가 관리 관련된 회계도 있었고 심지어 블록체인, 비트코인 관련된 회계 세무 강의도 하여튼 돈 되는 건 강의는 다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에는 사실 많이는 못해요. 요즘에는 그냥 이제 본업에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강의를 못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안 그래도 맨날 유튜브 뭐 찍지 고민하던 차에 그때 했었던 강의를 조금 회계 유치원이라고 해서 기초 강의 형식으로 쭉 커리큘럼을 짜서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고 한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.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오늘부터 회계사 채널이 조금 실제 기업이나 어떤 실제 이슈를 가지고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는 거여서 조금 실무용 아니면 이제 현실에 가깝다면 이론도 조금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그렇다고 이 이론 강의를 뭐 대학교 강의나 학원에서 하는 회계 강의 이런 걸 하진 않을 거고요. 회계 유치원이라고 해서 좀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그 쉬운 강의 안에 뭐라도 얻어 가실 수 있고 좀 인사이트가 있거나 메시지가 있는 강의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.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직장인분들, 투자하시는 분들도 회계나 재무제표는 모르고 투자하면 사실 안 되죠. 창업하신 분들, 경영자분들도 회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경영을 더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분들에 대한 회계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혼자 찍는 거다 보니까 뭔가 인터넷 강의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과외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학생들 과외 많이 해봐서 과외하는 마음으로 회계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일단 커리큘럼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커리큘럼을 무려 11챕터로 나눠서 계획을 한번 해봤습니다. 뭐 이거 다 끝나고 혹시 반응이 괜찮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 많으면 뭐 회계 초등학교, 뭐 회계 중학교 뭐 차례대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이제 회계와 숫자가 왜 이제 비즈니스나 경영의 언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,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왜 회계와 숫자를 잘 알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. 두 번째 시간에는 재무제표, 이제 회계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재무제표만 생각하시거든요. 사실 그거는 회계의 일부입니다. 회계라는 게 정확히 재무제표 분석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다른 어떤 회계들이 있고 우리는 그 다른 회계들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고 조금 한번 범위를 규정짓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세 번째 시간에는 뭐 보통 회계 강의 하면 뭐 재무제표,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부터 하는데 그거부터 하는 것보다 실제 조금 더 중요하고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비즈니스에서 최고의 투비수라고 할 수 있는, 왜 수비수라고 하냐, 이걸 잘해야 적어도 망하지는 않아요. 원가와 비용을 분류하는 거의 중요성,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볼 거예요. 수익이나 매출은 심플하잖아요. 돈 번 건데 그 돈을 벌기 위해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돈을 썼는지, 그 쓴 돈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가 사실은 회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네 번째 챕터도 지지 않는 썩, 경영활동 기업이라는 거는 일단 지면 안 돼요.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서 BEP라고 많이 들어보셨죠? Break Even Point라고 하는 건데 손익분기점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할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제표를 들어갈 건데 그래서 일단 재무제표로 비즈니스 큰 그림을 읽는 연습을 같이 다섯 번째 시간에 해볼 거고요. 여섯 번째 챕터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조금 공부를 해볼 건데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걸 공부할 거예요. 그냥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삼성전자 재무상태표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. 왜 삼성전자냐? 우리나라 최고 1등 기업이니까 그냥 생각났어요.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의 재무상태표, 어떤 자산과 부채들이 있을지 한번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 일곱 번째 시간에는 이제 손익계산서 공부할 거예요. 손익계산서는 무슨 회사로 할 거냐? 크래프톤이라고 혹시 아시나요?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배틀그라운드로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죠.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이제 크래프톤 웨이라고 그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의 10년간의 돈 버한 이야기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.
읽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실제로 이 회사가 좀 궁금해졌어요. 그래서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돈을 잘 못 벌었었고 현재는 어떻게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손익계산서를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 세 번째, 이제 여덟 번째 시간에는 현금 흐름표를 공부할 건데 쿠팡을 할 거예요. 쿠팡이 아직도 돈을 잘 벌고 있진 못하지만 현금 흐름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재무제표 중에 현금 흐름표를 조금 알아두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쿠팡으로 결정을 했고요. 이렇게 세 가지 재무제표가 사실 메인이죠. 그러한 정보들과 숫자들이 재무제표들이 실제 기업의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,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지, 즉 이거는 더 가다 보면 결국은 주식 투자와도 관련돼 있겠죠. 그 기업의 가치라는 건 결국 주식의 가치고 그것들이 이런 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유치원 수준으로 공부를 해볼 거고요. 그 다음 열 번째 챕터는 사람들 많이 들어보는 단어 있으시죠? 뭐 퍼가 어쩌다, PBR이 어쩌다, ROE가 어쩌다, 뭐 유동비율이 어쩌다 등등 이런 재무비율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퍼가 얼마다, PBR이 얼마다, 유동비율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큰 의미 없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의미 있는 재무 비율을 공부를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. 11번째 챕터는 뭐냐, 제가 이제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 회계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보면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, 직장인분들, 투자자분들, 경영자분들 요 정도일 것 같은데 좀 각각에 맞는 회계 방향이 조금 달라요. 각각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회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11개의 챕터로 구성된 회계 유치원을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. 대단히 멋있는 강의를 하진 못하겠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서 요 11가지 챕터를 이해하시면 제가 볼 때 회계 유치원은 충분히 졸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회계 유치원만 졸업해도 제가 볼 때 회계를 어느 정도 꽤 아는 분의 선에 올라올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조금 난이도를 높여보던지 한번 그때 가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. 커리큘럼은 저희 유튜브 영상 그 제목란에 항상 올려둘 거고요. 저희 뭐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려둘 거고요. 그리고 혹시 뭐 강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또 강의 준비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